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진정한 자식이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질문입니다. 하느님의 진정한 자식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느님의 자식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야! 거기 너! 어,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번째 너 못 갚아! 나가. 미사 시간에 빵을 쳐. 나가, 빨리 나가. 당겨. 당기라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진정한 자식이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질문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성당에 와서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요? 자신들이 잘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용서부터 받고 오세요. 딸랑 말로만 때우지 말고 마음속 깊은 곳에 진심 담아서 누룽지 긁듯이 빡빡 긁어서 가서 사과하고 오세요. 잘못한 사람들한테 결제 받아야 하느님 도장 받아요. 그 도장 우리가 대신 찍어주면 안 되냐고? 절대 안 돼요. 왜? 우리는 결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류 배달하는 사람이거든요.